자, 골든 마우스를 향한 이은열 선수의 힘찬 전진이 시작됐습니다. 4강에서도 고폭 넓게 그냥 성큼 앞서나가는 그런 이은열이었고, 이병민 앞서서 바와 같이 뭐 24강, 16강, 8강 뭐 그 어느 때는 편하게 시작했으니까 시작은 다 안 좋았대요.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경기에서 7위 받아내면 끝이에요. Think when you enter. How did you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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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맵, 이윤열 붉은색이고 이에마스사는 이병민 선수 진영입니다. 오렌지색이네요. 이 이제 전혀 그 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선수들이 선호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테란 유저들이 특히나 빨간색을 좋아하거든요. 네. 이윤열 선수가 1경기에도 빨간색 테란이 나오더니 2경기 역시 빨간색 테란이 나오더니 기분은 하여튼 좋겠네요. 네. 일단은 이윤열 선수가 먼저 성공을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1경기에서의 승리가 이런 그 플레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신감인데 초반부터 이제 흔들어주겠다는 배럭 플레이죠. 네. 근데 그 이병민 선수는 이맵에서 물론 뭐 안성원 선수에게도 패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저 지역까지는 일반적으로 이병민 선수 정찰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비력이 좋은 이병민인데 아무튼 이윤열 뚫을 수 있다 이거죠. 확실히 다전제에서는 앞선 경기에서의 승리가 이런 그 빌드를 선택하는데 상당히 좀 심리전에 크게 작용하죠. 네. 자, 미네랄 지역에다 배럭 지었습니다. 반 정도 완성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전진 배럭 스플레이가 안 나온 게 아니고 나왔지만은 실패를 해도 자신 있다는 거예요. 윤희열 선수는 정찰 안 내려가죠 지금. 네. 아, 이병민 선수가 상대편의 이런 그 전진배럭 작전을 아는데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그냥 상대방 지역으로 정찰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예, 저 지역은 못 볼 것 같고 이병민 선수.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아예 지금 정찰 안 가고 있거든요. 이병민. 네. 일단 SM이 들어가서 상대편 초반 방어태세 배럭 만들어준 거 봤어요. 네. 참 그 며칠 전에 프로리그에서도 이재호 선수 상대로 네, 센터 배럭을 하더니 이윤열 선수. 그렇죠. 네. 예. 이거 어쨌든 조금 이병민 선수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병민 SM 3개, 4개 일단은 전격적으로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두 개 다 늘었죠. 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병민. 예. 이병민 특유의 안정감이 필요해요. 이병민 선수로서는 굳이 저희까지 정찰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런 플레이에 당해본 적도 있으면서 안 했다라는 건 예. 와도 막을 수 있다라는 예,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8배럭을 시도를 해서 이 정도 효과까지 그럼요. 이거 대성공이다. 왜냐하면 예. SCB를 다소 동원하면서 이거 자원 채취 효율이 떨어져요. 이병민 선수는 예. 그 SCB가 안 잡힌 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일을 못하는 SCB가 예. 이 타이밍에 저렇게 많다는 거. 머리 잡히면 머리 잡혔고 또 힘 빠진다. 또 이걸 머리는 지금 이거 지금 잘못하다가 경기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야, 지금 머리 하나도 안 잡혔어요, 이제. 안쪽에 네. 이병민의 마리는 신바지 SB에 다 뒤로 뺐어요. 네, 이거 없어요. 거의 승기 잡았고요. 나오자마자 네. 머리 잡히거든요. 나오자마자 힘 다 빠졌다. SB가 마리 들고 힘 없기 마찬가지예요. 경기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 이러느라고 지금 팩토리에 올리지도 못했어요. 네. 보통은 울리거든요. 야, 보통 이건, 울리면서 예. 막아내는데 예, 올리지도 차이가, 못했어요. 차이가 너무 커요. 지금 예, 머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 지금 완전히 지금 이걸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윤열 선수 완전히 힘들어지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마리들 잡힌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리들 잡힐 것 같지도 예, 않네요. 이윤열 거의 끝났죠? 예, 자신의 그 스타리그 연승 기록인 6연승 8기록을 만들면서 지금 예, 골든바우스 그 목전까지 단 한 보 다닐 수만 합니다. 지금 엄청난 컨트롤이에요. 다 잡았어요. 7승!
간단한 생각이 드는 게 앞선 경기 승리 때문에 이거 자신감이에요. 이거 대표는 네, 3분 59초 만에 끝났다. 아니 관심도 흡수하고 행운도 흡수하고 나의 포스까지. 그러나 이 그릇에 담을 수 없는 포스라는 거죠 지금. 야 유명 그냥 누구나 한번 해보고 뭐 안 된 점 하면 그냥 그 나름대로 포인트가 있는 그런 전진배럭.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쓴다는 전진배럭이었어요. 윤열 선수가 지금 예, 지금 스타리그 기준 99점을 했습니다. 예, 1점만 더하면은 그 스타리그 8번째로 100점자가 드디어 또 나오는 건데 만약 거기서 그 승부 마지막 3번 승부에서 이병민을 잡고 결승 진출해서 골든마우스 예, 누나까지 가면서 100점 3연승 7연승 예, 끝내주네요 아주. 이윤열의 분위기 지금 너무 거셉니다.